안녕하세요. 공돌이 용단입니다. 약 200년 전에 독일의 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바로 Ernst Claudin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was a German physicist and musician. 그렇습니다. 물리학자이자 음악가, 심지어 음향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좀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음악을 하는 과학자, 과학을 하는 음악가. 와, 참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1700년도 후반에 음악과 관련된 과학 실험을 하나 하는데요. 이 실험이 세상을 완전 놀래킵니다. 심지어 나폴레옹이 그 실험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바로 이 실험인데요. 조그만 철판 위에다가 모래를 뿌려넣고 바이올린 활로 긁는 실험입니다. 이거를 자세히 말해버리면 뒤에 실험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설명은 제가 뒤에서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실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든이라는 과학자는 바이올린 활로 철판을 진동시켰는데 바이올린 활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에 껌칼 비슷하게 생긴 것에 실험을 해봤습니다. 바이올린 활로 철판을 진동시키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디니가 했던 그 작은 철판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막상 작은 철판보다는 큰 게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성수에 있는 한 철무점에 갔습니다. 이게 안 꺾이죠, 잘? 네. 그 정사각형이 없나요? 1m, 1m는? 정사각형. 1m인데 그 팔면 원해. 정사각형 철판은 팔지 않고 직사각형 철판만 판다 해서 일단은 이 큰 철판을 샀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절단을 통해 정사각형 두 개의 철판을 만들고 각각 가운데 구멍을 뚫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들고 가는 거였어요. 제가 자가용 차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들고 회사까지 갔습니다. 힘들어. 이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철판 중심을 잘 고정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야, 이게 1m 1m라서 진짜 커요. 이 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께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부가 떠 있게 한 다음에 잘 고정시키면 끝입니다. 뭔가 판이 살짝 막 이렇게 휘네요. 원래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걸 원했는데 판이 저렇게 움직이거나 휘면 안 되는데 잘못 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클라드니가 했던 것처럼 판 위에 모래를 올려두고 바이올린 활로 그 판을 긁어봤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요? 잠시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성수에 있는 한 철물점에 가서 조그만 사이즈의 철판을 구입했습니다. 알루미늄 판입니다. 1T짜리 알루미늄 판. 골고루 부러졌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아주 멋진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올린 활로 판을 그어보겠습니다. 3, 2, 1! 제발! 아, 떨린다. 잠깐만. 안 되는데? 자, 침착하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침착하게. 자, 용준아, 침착해. 넌 할 수 있어. 와... 여러분, 바이올린 활로 판을 그었더니 지금 되게 특이한 문양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느 위치를 활로 그을지 그리고 제가 어느 부위를 잡는지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보여드릴게요. 와... 약간 나비 같은 모양이네요, 이번엔. 이번엔 또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우와.
근데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모양이 계속 바뀌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전 지금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놀랍고 신비로운데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 시대에 이걸 처음 발견한 클라드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로서는 상상이 안 갑니다.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떤 부분은 크게 진동하고 어떤 부분은 아예 진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깨들은 진동하지 않는 부분, 즉 마디 쪽으로 이동하면서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판에서 우리는 정상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1787년 클라드니는 자신이 발견한 모양들을 소리 이론에서의 발견이라는 책에 정리하여 세상에 공개합니다. 하지만 그는 수학적으로 모래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실험을 보여주고 수학적인 답을 얻으려고 했죠. 이 실험에 크게 감동을 받은 나폴레옹은 모래가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수학적인 답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무려 1kg의 금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도 만족스러운 답이 나오지 않다가 마침내 소피 제르맹이라는 프랑스의 한 수학자에 의해 답이 밝혀지게 되죠. 응, 몰라. 나도 모르겠어. 네, 어쨌든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